이어서 11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CT 및 PT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1번 같은 경우는 CT는 운전 중에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CT, 2차 측의 절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CT 2차 측 절연 보호가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CT 2차 측이 개방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전부 여자 전류가 돼서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그렇죠? 2차 측의 고전압 유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측의 절연 파괴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2차 측은 개방해서 안 된다. 항상 그래서 교체 점검 시에 단락을 시켜준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CT는 운전 중에 개방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그렇죠?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서 CT 2차 측의 고전압이 유기되어 2차 측의 절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주셔도 좋고 그냥 간단하게 CT 2차 측의 절연 그렇죠? 절연을 위해서 절연 보호를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PT 2차 측 전격 전압과 CT 2차 전격 전류는 각각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PT 2차 측 전격 전압 얼마가 되면 되지? 얘는요? 무조건이죠. 그렇죠? 110V가 되면 되겠고요. CT 2차 전격 전류는 무조건 몇 암페 합니까? 5A라는 거. 여러분께서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상 간선의 전압 및 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PT, CT를 설치할 때 그림의 결선도를 답안지에 완성하시오. 단, 접지가 필요한 곳에는 접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퓨즈의 기호고 PT, CT의 기호네요. 그렇죠? 그럼 먼저 PT부터 그려볼까요? 하나, 둘, 세 개. 그렇죠? 변압기. 이렇게 좀더 크게 그려볼까요?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도 하나, 둘, 세 개. 그쵸? 이렇게 우리 PT를 그려주시면 되겠고, CT는 들어가고, 이렇게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접지는 이 중성선과, 그쵸?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이렇게 접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퓨즈는요, 우리 이렇게 PT에 이렇게, 그쵸?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중성선에는 우리가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성선에는 그쵸? 우리가 퓨즈를 설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만 제외하고 PT에 다섯 부분에다가 퓨즈를 이렇게 설치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비상용 조명으로 40와트 120등, 60와트 5등을 30분간 사용합니다. 이때 급 방전형 축전지 HS형, 완방전형이 아니고 급 방전형입니다. 1.7V 셀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HS형. 이때 최저 전압을 90V로 하고 있고요. 최저 허용 전압이. 최저 축전지 온도가 5도이고요. 보통 다 5도죠. 이때 이용해서 물음에 답변.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압은 100V로 합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 경련 저하율 값이 보수율이 지금 0.8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질문. 비상용 조명 등용 전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1번. 먼저, 비상용 조명 부하의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전류 I는 P분의, 아니, V분의 P죠. V분의 P가 되니까. 그래서, 전류 I 값을 V분의 P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인가요? 100V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V분의 P, 100분의. 자, 전력은 지금, 40W가 120등이 있고, 60W가 50등이 있죠. 40W 곱하기 120등 더하기
60W 곱하기 50등이죠. 그래서 부하의 용량 40W와 120W 계산 눌러봤습니다. 78A가 나오군요. 그래서 부하의 전류는 78A가 답이 되겠고요. 일단 1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죠. 2번은 HS형 납축전지 셀의 수 그리고 1셀 여유를 주도록 했죠. 셀 수의 1셀 여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 허용전압이 지금 90V란 말이에요. 최저 허용전압이 90V고 사용전압이 100V니까 그러면 이제 최저 허용전압으로 셀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셀의 수 N값은 한계가 1.7이고 한계가 1.7이죠. 최저 전압이 90V이고 90이죠. 90V. 여기에다가 한계 여유를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 여유를 주면은 얘기하셨나요? 한계 여유를 주면 93.94가 나왔으므로 90. 이렇게 쓸까요? 여기 값에다가 여기를 먼저 계산하면은 1.72분의 90을 계산하면 52.94가 나오죠. 근데 그러므로 한계 여유를 주면은 한계 여유 있다 그랬으니까 여유를 주게 되면은 아 그러므로 이제 53이 되는데 53이 되죠. 한계 여유를 주면은 54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다가 여유분 한계 여유를 더하고 53.94가 나오므로 54 셀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54 셀로 하시면 되겠다. 다음 3번. 3번의 답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HS형 납축전지 용량을 물어봤는데 단 경련 저압이 0.8 아까 문제에 주어져 있죠. 자, HS형 납축전지 용량을 물어봤습니다. 원래 이제 축전지 용량 구하는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축전지 용량 구하는 수식 C의 값은 L분의 1값의 KI 값으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보수율 0.8로 주어져 있고 이건 용량 안상 계수이고 이건 전류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용량 안상 계수가 지금 문제에 없지요. 용량 안상 계수가 문제에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어진 표를 가지고 용량 안상 계수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용량 안상 계수를 찾아보도록 하죠. 용량 안상 계수 여기서 K값을 얼마로 적용할 거냐는 겁니다. K값은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30분짜리예요. 그럼 30분이죠. 여기 찾고요. 그 다음에 HS형이니까 여기 찾죠. HS형. 그 다음에 여기 셀의 전압이 1.7V라고 되어 있죠. 셀의 전압이 30분짜리 1.7V 여기죠. 쭉 두 개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여기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5도씨죠. 5도씨. 그래서 여기 온도 5도 값하고 그 다음에 여기 30분에 1.7V를 만나게 되면 1.22가 나오게 되죠. 그랬더니 용량 안상 계수가 1.2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량 안상 계수 1.22를 결정을 합니다. 그러므로 C의 값은 L 값이 저 0.8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용량 안상 계수가 금방 1.22 했죠. 1.22. 그 다음에 전류값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류값은 아까 이쪽에 실제 흘러가는 전류는 부하 전류가 78A라고 1번에서 했죠. 78A.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118.95. 암페아 시. 그래서 축전지 용량은 118.95, 108.95 암페아 시의 값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용량 안상 계수 여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고 찾으면 되는 문제죠. 아마 설계시험 문제에서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이니까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용량 안상 계수가 보통 문제에 주어지는데 이 문제는 찾아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것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전압과 그다음에 온도, 그다음에 급방전형인지 HS, 완방전형인지 CS 문제를 읽고 그것만 혼동하지 않고 찾아서 계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